여러분, 제가 지금 드디어 바다에 왔습니다. 여기 후진 바다에 도착을 했어요. 바닷가에 이렇게 음식점이나 카페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기가 그냥 다 모래사장이었고 소나무밭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변했네요. 여기 바닷가로 가보면 우와, 지금 바다에 파도가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그렇게 눈은 내려 있고요. 눈은 내려 있고, 이렇게 바다에 오면 이렇게 벤치나 이런 애들이 너무 이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와, 너무 멋있죠? 와, 예. 이렇게 이쁜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자, 모래사장을 거쳐서 바닷가로 이렇게 가볼게요. 제가 저쪽은 대명 콘도가 있어요. 대명 콘도가 저기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저기도 전에는 군사시설이었어요. 군부대가 저기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했었는데 역시 그 대규모의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나봐요. 그래서 저기가 대명 콘도가 저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야, 저기를 솔비치라고 하던가요? 솔비치, 예, 솔비치라고 하죠. 파도가 너무너무 멋있게 치고 있어요. 눈이 따갑게 저를 막 내리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길을 쓰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 갈매기가 끼룩끼룩 날고 있어요. 갈매기가 한 마리가 날고 있네요. 갈매기야, 이리 와봐. 갈매기가 한 마리 날고 있네. 갈매기가 날고 있어요. 아야, 제가 바람을 타면서 노는 것 같아요. 푸른 물결 춤추고 갈매기 때 넘나들던 곳 내고 향치고 막사리가 망원빛에 물들어간다. 어머님은 된장국 끓여 밥상 위에 올려놓고 고기 잡는 아버지를 밤새워 기다리신다. 그리워라 그리워라 푸른 물결 춤추던 그곳. 저 멀리서 어머님이 날 부르신다. 예, 바닷가 풍광입니다. 저기 솔비치부터 이렇게 삼척 바다는 먹을거리와 볼거리가 풍성한 그런 곳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갈매기들이 저기 많이 있는데요. 자, 갈매기들아. 멋지다. 멋져요. 날씨가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지금 추워요. 정선보다 더 추워요. 여기가 정선보다 정말 더 추워요. 많이 춥다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잠시 후에 정라진으로 갈 거예요. 정라진으로 갔다가 정라진에서 생선도 좀 구입하고요. 맛있는 밥도 먹고 이렇게 하고 이제 저는 오늘 하루를 이제 마치려고 그렇게 해요. 아, 갈매기들도 펄펄 날고 있고 엄청 추워요. 추워요, 추워. 대면 콘도 솔비치예요. 야. 제가 여기에서 오늘 이렇게 바람이 불거나 춥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그 애국가 시작할 때 일출 나오잖아요. 그 일출 나오는 데가 추암이거든요. 추암까지 가서 거기에 촛대바위까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추워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 막 영상 막 떨리죠. 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걸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가 모래사장이에요. 이 바닷가 풍광입니다. 아이고 추워라. 처음에 내렸을 때는 차에 있다가 금방 내려서 이렇게 추운 줄 몰랐는데요. 너무 추워요. 이쪽 삼척은 겨울에는 춥지를 않아요. 따뜻해요. 근데 봄이 되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추워요. 여기는 이런 벤치나 이렇게 얘네들은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시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무료로 오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너무 이쁜 바다죠. 이 후진 해수욕장, 삼척 해수욕장에서 정라진까지 해안도로가 있어요. 그 해안도로 중간에 가다가 보면 이쁜 공원도 있거든요. 그 공원이 조각공원이에요. 조각공원. 거기를 통해서 저는 정라진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젠가는 이렇게 이쁜 바다도 여행할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 그날을 위해서 다 같이 그 만남의 그 좋은 그 행복한 그런 자리를 위해서 우리 즐겁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계시다가 그때 다시 만남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